오늘은 미국의 국경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셔널리즘이란 말이 있는데 이건 참 그 번역하기가 곤란한 단어입니다. 내셔널리즘은 보통 민족주의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 내셔널리즘을 민족주의라고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 할 것 같으면은 한국 같으면 한국은 민족주의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 한국은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민족 단일민족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미국에는 민족이라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 민족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했으니까 미국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내셔널리즘을 국가주의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간에 War of 1812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War of 1812에서 미국이 승리한 다음부터 미국 사람들은 대단히 자존심이 강해졌고 자신감이 강해졌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로 자기 자신들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미니원 의장 그러니까 하원 의장이죠. House of Representative 거기에 이제 의장이 핸디 클레이가 의장인데 이 핸디 클레이가 아메리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제창을 했습니다. 아메리칸 시스템 미국 제도 첫째 연방은행이 미국 화폐를 발행한다. 그러니까 미국 연방 정부는 은행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미국 연방 정부에서 미국 화폐를 인쇄를 해야 된다. 둘째는 생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겨야 된다. 이건 옛날부터 논의해 오던 문제인 것이다. 셋째 번에는 관세에서 들어온 수입으로서 도로와 캐널을 그러니까 운하수로 이것을 캐나를 건설해야 된다. 미국은 땅이 너무 넓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교통이 대단히 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교통을 좋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한국 사람이 미국에 처음 와서 그 볼 때 미국에서는 자가용 없이는 살 수가 없겠구나 그런 말을 더러 듣습니다. 대도시 한복판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동차가 필요가 없지만은 교외에 사는 사람들 오늘날 이제 도시에는 전부 빈민촌으로 자꾸 변해가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교외로 나가서 사는데 교외로 나가서 살때 자동차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서는 자가용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것을 좀더 크게 말하자면은 미국에서는 교통이 미국 정부는 교통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쿨레이가 말하는 것은 관세를 높여서 관세에서 들어오는 돈으로서는 이 도로와 터널 이것을 중점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허락한 그 연방 정부에서 허락한 은행 국립은행의 좌탄은 1811년에 이미 기한이 만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1816년에 이 좌타를 다시 갱신을 했습니다. 연방은행 문제는 아직도 논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클레이는 아주 강력하게 연방 정부는 국립은행을 운영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남부에서는 관세를 반대를 합니다.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발전에 좋지 않다고 남부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헌법이 의회가 각 주의 내부의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사용할 권리를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가 연방 정부가 너무 지방 정부에 대해서 관대해서 그거를 재정적으로 보조를 하고 하는 것은 헌법 정신의 위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연방 정부를 자꾸 작게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방 정부의 기능을 제한을 해서 연방 정부는 그렇게 강력한 정부가 되지 말고 온 스테이트 가버먼트를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각 스테이트가 모아서 되는 하나의 연합회로서 의 기능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는 이미 메릴랜드와 일리노이 간의 도로 건설을 허락했습니다. 메릴랜드와 일리노이 간의 그 도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긴 도로인데 여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의회가 이미 그것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의회는 에어리 커넬에 투자하고 투자를 이미 했습니다. 뉴욕시티와 그레이트 레이크 지방을 연결하는 커넬 운하 인데 1817년에 이거를 시작하여 1825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철도가 철도가 있기 전에는 여러 곳에서 이러한 큰일이 유행을 했고 또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섹셔널리즘 미국은 연방 정부가 있어서 미국을 통일을 하고 이제 모든 미국 사람들이 그 동일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미국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셔널리즘의 내셔널리즘이 진전되는 만큼 또 섹셔널리즘도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지오널 각 지방의 그 아이덴티티가 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북부 미국의 북부는 공장 상업하는 사람들 또는 무역하는 사람들 들이 많고 또 관세도 높은 관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북부하고 반대되는 남부 사람들은 또 많이 다른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부는 농업이 중심이고 또 노예 제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 논리적으로 노예 제도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노예 제도가 틀리지 않는다고 맞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관세를 낮추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관세를 높이는 것을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남부 사람들은 수입품을 애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부 북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부가 또 있습니다. 서부가 발전이 돼서 서부에도 이제 연방정부 서부에도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서부 사람들은 또 특수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개척정신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동부에 사는 사람들은 동부에 만족을 하고 서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개척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부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개척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서부로 자꾸 가서 태평양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하고 새 곳에 가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서부 사람들의 기질인 것입니다. 서부의 미국 초창기에 서부에 이제 그 땅을 많이 소유를 했는데 이제 이 땅을 허한 값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척 정신이 많은 사람들이 개척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 서부로 가면서 거기에 땅이 헐기 때문에 땅을 많이 사서 이제 농업의 대규모 농업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는 이 땅을 헐게 팔아서 거기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돈으로서 토목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도로를 만들고 운하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부 사람들의 성격이고 아이덴티티인 것입니다. 미조리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조리 컴프로마이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미국 사람들이 아니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1817년에 미조리가 스테이트후드를 신청을 했습니다. 스테이트후드라고 하는 것은 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조리가 우리도 연방정부에 가입을 하겠다, 연방에 가입을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에 연방은 11개의 노예주와 11개의 자유주로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에 가입되어 있는 주가 22개가 있는데 22개 중에서 11개는 노예를 합법화해서 노예를 가지도록 하는 주가 11개가 있고 또 다른 11개 주에서는 노예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노예를 가질 수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연방의회 상원이나 하원이 참의원이나 중의원이 모였을 때 거기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있어서 토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표결을 할 때는 이제 노예주와 비노예주가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대 11이니까 결국은 합의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지킬 건 지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미국 정부가 유지돼 나가는 것인데 새로운 주에 들어와서 가령 예를 들어서 노예주가 하나 들어오면은 노예주가 12이 되고 비노예주가 11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모든 문제가 노예주의 뜻대로 되어버리고 비노예주는 아무것도 이루 나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주가 미국 연방에 가입하려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817년에 미조리주가 연방에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미조리주는 노예주입니다. 미조리주는 노예주인데 이 미조리가 들어와게 되면은 노예주가 12개가 되고 비노예주가 11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치가 균형이 잡히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헨리 클레이가 1820년에 타협안을 내었습니다. 타협안은 뭐냐고 할지면은 미조리 주를 노예주로서 받아들인다. 연방에 받아들인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매사추세츠 주가 그 당시에는 메인도 매사추세츠의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과 매사추세츠는 연결되어 있는 토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두 개 고립되어 있는 메인과 매사추세츠가 한 주로서 매사추세츠 주로서 지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메인주가 그 당시에는 메인주도 매사추세츠 주였습니다. 그래서 헨리 크레이가 말하는 것은 메인을 하나의 주로 만들자. 매사추세츠는 원래가 비노예 주니까 매사추세츠 주는 매사추세츠 주로 있고 메인은 매사추세츠 주에서 나와서 독립해서 메인 주로 만들자. 그렇게 하면은 노예주 12, 비노예주 12, 그래서 균형이 잡힌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메인주가 독립을 하고 그리고 미조리주가 연방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합의에 따라서 이제 그 미국의 영토 그 국경선을 미국과 영국 사이에 한 가지 합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영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이 캐나다 당시에 그 캐나다에 영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거기에 캐나다에 영국 식민지가 생겼는데 그래서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그 국경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선을 정할 때는 영국과 미국 사이에 합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선이 아주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늘 시비가 붙고 했는데 이제 영국과 미국 사이에 합의를 해서 완전한 정확한 국경선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할 때는 북위 49도 이북은 캐나다고 이남은 미국이라고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또 미국과 스페인 사이의 국경선을 정해야 되는데 플로리다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플로리다의 서부는 미국 영토라고 했습니다. 왜냐고 알겠지만 과거에 그 미조리를 미국이 샀는데 프랑스에서부터 미조리 루이지애나를 샀는데 플로리다의 서쪽 플로리다의 그 일부 서부 플로리다의 서부는 그것이 루이지애나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은 미국 영토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스페인은 플로리다 전체가 스페인의
영토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 스페인이 플로리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과 미국에서 합의를 했는데, 무엇을 합의를 했느냐 할 때면은 미국이 스페인에게 $5 million 500만 불을 주고, 그러니까 5천만 불이죠. 한국식으로는 5밀리언이니까 500만 불을 주고 스페인 전체를 미국이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부는 플로리다의 동부는 스페인의 영토고, 서부는 플로리다의 서부는 미국의 영토라고 하는 시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플로리다 전체를 5밀리언 주고 미국이 스페인에서부터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비는 없어져 버리고 스페인은 미국의 영토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지만은, 플로리다 그 큰 땅을 5밀리언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공짜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실 그때는 미국 땅이 아주 너무 넓었기 때문에 이 플로리다라고 하는 것도 원래부터 스페인의 땅이 아니고 스페인이 와서 점령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흐란 값으로 매매가 되는 것입니다. 5대 대통령의 제임스 몬로, 제임스 몬로가 당선이 되었는데, 이제 몬로는 몬로 닥트린이라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몬로 닥트린, 닥트린은 교리라고, 종교에서는 교리라는 하는 의미인데, 정치에서는 몬로 닥터니라 할 때는 몬로의 그 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몬로가 1823년 12월 2일에 몬로 닥터린을 발표를 했는데, 뭐냐 하시면 유럽이 미국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을 위시한 이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 두 대륙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럽은 이 미주, 남북미주에 대해서 개입하면 안 된다. 유럽의 식민지들과 그들의 분쟁들에 관계해서는 미국은 중립을 지킨다. 그 당시에 주로 남아메리카 그리고 중아메리카, 중부아메리카 그리고 카나다, 여기에는 유럽의 식민지들이 아직 많이 있었는데, 이 식민지에 관해서 서로 가령 토인들과 분쟁을 한다든지 국제 간에 분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중립을 지키고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것이 몬로 닥터린의 첫째 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유럽이 간섭하지 말아라. 그리고 둘째는 유럽이 남북 미주에 새 식민지를 개척하는 것을 미국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미 있는 식민지는 유럽이 관할을 하지만은 새로운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면은 미국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럽 여러 나라들은 미국의 남북 미주에 새 식민지를 개척하지 말아라.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서부로 이제 더 팽창을 해 나갔습니다. 1830년대까지 서부에서 26개의 주가 연방에 가입을 했습니다. 1821년 멕시코가 스페인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스페인이 멕시코를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1821년에 멕시코가 독립을 해서 이제 멕시코가 독립국 행사를 했습니다. 현재의 멕시코는 현재의 텍사스는 그 당시에 멕시코의 영토였습니다. 테자스라고 불렸는데, 텍사스를 스페인에서는 테자스라고 불렀습니다. 테자스 이제 비슷한 발음인데, 원래 이름이 테자스입니다. 1800년 초기에 극소수의 사람들이 테자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스페니시 테잔스도 살고 있어. 그러니까 텍사스에 스페인 사람들은 옛날에는 이제 그 텍사스도 스페인의 영토이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이 그냥 수천 명 살고 있었고, 멕시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스티븐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멕시코 정부로부터 테자스의 식민지를 개척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오스틴은 미국 사람인데, 이 미국 사람이 멕시코 정부로부터 텍사스의 식민지를 개척해도 좋다는 그러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멕시코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1821년에 오스틴이 300개의 새 가족을 모집해서 텍사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처음 300 세대가 텍사스로 갔는데, 이300 가족을 지금까지도 올드 300이라고 부릅니다. 올드 300. 처음에 그 텍사스에 갖는 미국 사람들입니다. 10년 동안에, 그후 10년 동안에 많은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텍사스에 살게 되었습니다. 텍사스에 사는 미국인들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할것 같으면, 미국이 텍사스를 팔아달라고 그렇게 멕시코에서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텍사스에 사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으니까 미국 정부에서 텍사스를 살 테니까 팔아라. 그러니까 멕시코 정부에서는 그거는 팔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겸해서 이제 텍사스에는 미국 이민들이 더올수 없다. 미국 이민이 텍사스에 오는 것을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텍사스에 사는 미국인들은 멕시코 법을 지키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1833년 오스틴이 멕시코 부통령을 만나서 미국인 이민 금지를 철회를 해달라. 미국인 이민이 더 와야 되겠다. 부통령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스틴이 요구한 텍사스를 멕시코의 독립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는 거절을 했습니다. 멕시코의 새 대통령 산타 에나라고 하는 사람이 새 대통령이 됐는데 오스틴을 투옥을 해버렸습니다.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산타 에나는 자기가 독재자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1835년에 산타 에나는 군대를 조직해서 텍사스를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836년 4월 21일 산타 에나를 생포를 해버렸습니다. 산채로 붙잡아 버렸습니다. 산타에나가 텍사스의 독립을 승인하는 조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타에나는 석방이 되었습니다. 1836년 3월 2일 날 텍사스는 독립을 선언하고 헌법을 선포했는데 그 헌법이 미국 헌법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를 리퍼블릭 오브 텍사스라고 텍사스 공화국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텍사스의 그 별명이 생겼는데 론스타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리퍼블릭 오브 텍사스 텍사스 공화국은 론스타 리퍼블릭 홀 론스타는 론은 단일하다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별 하나, 단독의 별, 한 개짜리 별의 공화국이라 론스타라 이렇게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스테이트가 하나의 국가가 되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의 샘 휴스톤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븐 오스틴이 세크레타리 오브 스테이트 국무장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1836년 텍사스는 미국의
텍사스를 미국에 부속시켜 달라고 그렇게 연방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대통령이 잭슨인데 잭슨 대통령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 거절을 한 첫째 이유는 텍사스는 슬레이브 스테이트입니다. 노예를 찬성하는 주입니다. 그러니까 텍사스가 연방 정부에 들어오면은 또 이 노예주 비노예주 균형이 깨어지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이유는 멕시코를 자극하기가 싫었습니다. 앞으로 멕시코와 미국이 또 협의할 일이 많이 있는데 텍사스 문제로 멕시코를 자극을 해놓으면은 앞으로 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텍사스를 미국의 부속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을 했던 것이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텍사스 주는 텍사스 공화국은 미국과 좋은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어 나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결국 멕시코는 멕시코는 그 텍사스를 미국에 넘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는 미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리오 그랜드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국경선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는 그 북쪽에 있는 뉴에스 리버가 있는데 그것이 국경선이라고 해서 그 국경선에 대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좀 더 많은 영토를 가지려고 하고 멕시코는 그것이 멕시코 영토라고 해서 그렇게 시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1845년에 이제 미국이 분쟁 중에 있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뉴멕시코를 전부 합해서 $30 million, 그러니까 3천만 불에 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팔라고 3천만 불에 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낙스 폴크가 11대 대통령이 됐는데 이 폴크 대통령이 테일러 장군의 부대를 보내서 리오 그랜드 강과 뉴 센스 강 그 사이에 주둔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이제 분쟁이 생겼으니까 그 위험지대니까 거기에 이제 주둔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해서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사이가 좋지 않아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서쪽에 있는 영토를 팔아라고 하니까 팔지도 않고 해서 그렇게 위성 군대를 주둔을 시켰습니다. 근데 1846년 4월 25일 날 멕시코 군대가 이 테일라 군대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냥 테일라 부대는 그냥 주둔만 하고 있을 뿐인데 멕시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못마땅해서 도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1846년 5월 달에 이제 의회는 선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847년 9월에 미군이 뉴 멕시코 시티를 점령을 해서 멕시코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미국에 도전을 했지만은 결국 그 결과로 정식 전쟁이 되었고 전쟁은 멕시코 패배로서 끝이 나고 멕시코가 항복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800 48년 22월 달에 이제 이 전쟁을 이제 끝마치는 전쟁 종결하는 그 끝맺음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첫째로 현재의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아리조나의 일부, 그리고 뉴멕시코, 콜로라도, 와이오밍을 전부 미국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대한 영토가 다 과거의 멕시코의 소유인데 멕시코와 미국의 전쟁, 멕시칸 아메리칸 워의 결과로서 이 광대한 영토를 다 미국에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리오 그랜드가 국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주장대로 멕시코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멕시코에 15 million dollars, 1,500만 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에 살고 있는 멕시코 사람들을 잘 보호를 해주기로 그렇게 조건부로 이제 계약에 서명을 하고 끝맺음을 했습니다. 1953년 현재의 아리조나의 일부와 뉴멕시코의 일부를 10 million 달러에 또 팔았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스테이트 푸드, 캘리포니아가 스테이트 푸드를 신청을 했는데 캘리포니아는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비노예주의입니다. 연방에 가입을 원했는데 노예주 비노예주 균형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것이 즉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연방에 가입하지를 못하고 지났습니다. 그러나 1850년에
결국은 연방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북의 긴장을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의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노예 문제 때문에 긴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긴장 문제는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